자, 이 헤어 드라이기가 고장이 거의 나고 있죠. 뭐 의심되는 건 이제 머리카락에 껴서 뭔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머리카락 풀어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. 나사를 풀어보면 뭐될것 같습니다. 이 나사 십자 나사가 아니네. 이상한 나사를 나사 모양이 풀기 어렵게 했네.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돌아가네요. 황당하네. 좀 돌아갔습니다. 여기 일자 드라이브를 대고 이렇게 좀 돌아갑니다. 이게 사이즈 다른 나사를 찾아서 하든지 여기를 갈아내서 일자로 만들든지. 또 난관이 있는데 이 돌아갔습니다. 이게 일자 드라이버를 두 개를 끼고 돌렸더니 돌아갔습니다. 들어가죠. 이렇게 돌렸더니 돌아갑니다. 이 한 번만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힘을 줘도 들어가던데.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한 번만 들어가면 들어가. 손으로 될 때까지. 아휴, 손으로 간질대네. 아, 간질. 이렇게. 진짜 파리에서 왔나? 물고 있는 겁니다. 머리카락이 좀 보이죠? 이게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세게 머리카락이 좀 보입니다. 오케이. 이걸 물고 있는 거고. 자, 얘 뭔가 돌아가는 거고. 어휴, 머리카락이 보이죠, 여기. 그죠? 여기 머리카락이 잔뜩 보입니다. 구조는 뭐 PCB가 있는 건 아니고 스위치 두 개. 스위치에 따라서 얘가 핑 돌아가는 그런 거고, 이렇게 머리카락이 보인다. 자, 머리카락 때문에 고장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머리카락이 보이죠? 잘 보이나? 여기 다수의 머리카락이. 얘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. 이렇게 빠지네. 쓱 빼니까 빠졌고요. 이건 청소해 줄수 있겠다. 여기 머리카락이 꽉깨 있어요. 꽉. 굉장히 지저분하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. 이렇게 빠지는데? 빠져. 이렇게 빠지네. 이렇게. 빠지죠? 빠졌습니다. 머리카락 몇 개가 들어간가요? 완전 다 빠졌어. 깔끔했습니다.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네요. 그냥 여기 전자석에 의한 모터가 직접 디자인되어 있네. 모터. 보통 모터가 이렇게 사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코일이 감겨져 있고 전기 들어가서 직접 도는 형태로 디자인되네요. 신기하네. 이런 거였네요. 이게 딱 붙어 있었네. 근데 자, 이런 상황이고요. 그러면 돌아가.
이게 스위치니까 이제 사이즈는 했고 돌아가면 됩니다. 이렇게 별거 없네요. 뭐 돌아가. 이게 보니까 얘가 돌아가는데 얘만 돌아가선 바람이 안 빨려 나오네. 그러니까 이 구조가 필요하네요. 딱 밀폐된 환경에서 얘가 돌면서 살짝 이렇게 커브가 져 있죠. 보면 살짝 커브가 져 있습니다. 돌면서 공기를 빨아서 저쪽으로 푸시를 해야 이게 작동하는 그런 구조네요. 국내에서 머리카락을 뺐다. 장세는 머리카락 빠지는 게 뭐 컸으니까. 어우, 저렇게 됐습니다.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고시기하네. 아, 소리가 다르다. 소리가 달라. 바람 나는데 이걸도 훨씬 빨랐었거든요. 이런 소리가. 저 이상한 냄새도 나고. 이게 지금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새로운 디멘전으로 이게 끝이 아니고요. 얘도 헛도는 느낌? 아, 얘랑 모터랑 얘랑 따로 돕니다. 이런 뭐 의미가 없잖아. 얘를 꽉 물어주질 못하네. 꽉 물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꽉 물어지지를 못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모터는 도는데 얘는 안 돌고. 치워주는. 그래서 쪼여주는 뭐야 이거? 여기 쪼이는 게 있다. 이게 쪼여지네, 쪼여지네. 이게 이걸 쪼면서 이게 쪼여졌습니다. 꽉 쪼이고, 자 이제 모터랑 같이 들어가죠. 이게 안 움직이고, 얘를 쪼이는 거였어. 얘를 픽스했으니까 고정시켰으니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닦였죠? 됐고. 자, 쿨. 바람이 많네. 이렇게 바람량 좋고 핫하게. 좋습니다. 수리 된 것 같습니다. 네, 잘 나와요. 뜨거운 바람 잘 나오고. 자, 이게 나사 이게 대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홈을 갈아서 일자로 만들어 버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걸 갈지. 됐습니다. 일자가 길이 뚫렸어. 보이죠?
됐어, 이렇게. 우후후! 돌리고. 돌잖아. 돌잖아. 그래, 길이 있다. 길이 있습니다. 길이 없는 건 없어! 해냈어! 여사! 워킹! 우후! 사운드도 좋고 뜨거운 바람도 잘 나오고. 자, 이상 베이빌리스 페리스 뭐 모르겠는데 1800와트 이 안에 머리카락 낀거 나사가 굉장히 풀리기 어려운 노루발이었는데 어떻게 풀렸고, 그다음에 안에 머리카락을 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헐렁한 거좀 조여주고 다시 이제 나사를 하는 거는 갈아서 해결했습니다. 헤어드라이기 고장나신 분들 한번 분해해서 좀 여러 난관이 있지만 돌파하면서 참고하셔서 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